1950년대부터 최근까지 북한이 일으킨 1,000건이 넘는 국지도발 가운데 절반 정도는 비무장지대 DMZ 인근에서 발생했는데요. DMZ에서 발생한 북한의 도발들을 KFN 다큐멘터리 북한 도발사 시즌2에서 다룹니다. 이태광 기자입니다. 비무장지대 내에 있는 유엔군 관측소에 침입. 북계군은 유엔군 집차에 총격을 가해. 당시 총성을 듣고 나서는 오늘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사이렌이 울리면서 실제 상황이라는 동시에 그리고 북한 도발사 시즌2 5부에서는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굵직한 사건들을 하나씩 심층 취재합니다. JSA를 뒤흔든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으로 시작해 사건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북한군 경비병은 도끼를 빼앗아 달려들었고 그들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고 만다. 비무장지대 내에서 벌어진 총격과 귀순 사건을 살펴보고 권총 들고 두 명이 그 소련 유학생을 잡으러 왔던 거고 그 뒤로 일개 분대가 자동화기를 들고 넘어온 거예요. 평상시에 이동하는 차량 방향이 아닌 적 초소로 빠르게 진입하는 게 느껴졌고 목한질의 도발 사건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다양한 도발들을 파헤쳐 나갑니다. 지뢰를 밟고 나서는 이제 잠깐 진짜 잠깐 몇 초 정도 의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삐 소리도 나고 막 다리도 아프고 막 북한 도발사 시즌 2 5부 비무장지대 DMZ 선을 넘는 북한의 도발은 오늘 밤 8시를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다양한 시간대에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KFN은 올가을 북한의 도발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5편을 추가로 제작해 방영할 계획입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지금도.